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민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좀 영상을 급하게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와인앤모어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딱 4일 동안만 진행되는 상반기 프로모션이 있어서 저라면 뭘 살까를 좀 훑어봤고,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나라면 이거 산다라는 컨셉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화면을 보면서 빨리빨리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보실까요? 고고! 어떤 항목들을 할인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좀몇개 사고 싶은 것들은 찾아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일단 저한테 가장 많이 요새 여쭤보시는 게 샴페인의 가성비급인 까바를 좀 많이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요거를 하나 살것 같아요. 보이가스 까바, 원래 까바 중에서도 유명한 아이고 요거인데 평이 나름 좋아요. 뭐 그랑리자리바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이 정도 가격에, 이게 지금 제가 캘리포니아 가격 기준으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평도 나름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나름 탑25 안에 들어가는 까바고, 가격 두병 이상 구매하면 20%, 뭐네병 이상 구매하면 30% 할인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살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는 꼭살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달의 와인 할때이 드보 밀레짐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좋게 잘 마셨고, 아마 그 리뷰 보시면 아실 테고, 요기예요. 나름 섬세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었던 아이고, 이 정도 가격에 누릴 수 있는 그래도 고급진 샴페인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하나 구매할 것 같아요. 뭐 모에 샹동보다도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코노스루 까쇼는 드시지 마세요. 얘는 안 되고. 그다음에 글렌피딕 15년산 가격이 되게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장 제주도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뭐 집에 하나 정도 두시면 그게 되게 괜찮을 글렌피딕 15년산이어서 요거 하나 살것 같고, 맥주 안 마시니까 패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묶음 특가가 있는데, 날이 더워지고 해서 저는 너무 저렴한 애들 세트는 둘 데도 없고 좀 패스할 것 같고, 부르고뉴 피노누아도 두 병에 7만 원 되는 거는 마셔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요 세트는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저는 안살것 같지만 그래도 춘천을 안 가시는 분들께서는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꼬얌도 되게 유명하죠. 나름 칠레 와인이고, 평점도 4.2로 굉장히 높고, 가격도 사실 이거 두개 합치면 미국 가격이랑 거의 패리티거든요. 그럼 가격 메리트도 굉장히 있고, 시라즈인데, 뭐 하나는 에밀리였고요. 얘는 칠레 시라고, 요 엔젤츠시아는 호주 시라니까 시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트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앙드레 글로에랑 모에 샹동 임페리얼은 저는 패스할 것 같아요. 이 가격이면 이거 두개안 먹을 것 같고, 요게 가격이 괜찮죠. 샤토 딸보 100주년 2018 빈티지하고 벨라스가든 합쳐서 16만 원이면은 요거 두 개도 지금 미국 가격이랑 거의 패리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딸보가 너무 인기 많기도 하고, 또 벨라스가든도 인기가 많아서 이거 두개 세트는 그냥 무난하게 하나 사놓으면 선물할 때나 혹은 뭐 모임 나갈 때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특가인데, 저는 요거 살것 같아요. 루이에다라 빈티지 로제. 여기 제가 해놨는데, 로제를 처음 도전하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고세 로제를 한번 드셔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는 루이 레더로 로제를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루이 레더로도 좋았고, 로제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카테나나 5050는 저한테는 지금은 좀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격도 뭐 100불 정도 하는데 날씨가 더워져서 레드를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까쇼랑 말벡 블렌딩인데,
이 가격이면 차라리 다른 거 샴페인을 살것 같고 50-50도 이거 이탈리아 와인인데 차라리 테스타마타를 살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목요일 날에는 제가 달려가서 산다면 요거 빈티지 로제 루디에더러 살것 같고 금요일 날이 진짜 고민되는 애들이 많은데 요세 개가 라인업이 좋죠. 테스타마타 18 빈티지 13만 원, 굉장히 핫한 와인이죠. 레벨도 이쁘고 16B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16B는 거의 물량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페리에주에, 아 이거 진짜 제 인생 고민 중인데 지금 살까 말까. 페리에주에도 뭐 무난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실버오크 나파밸리 카쇼는 제가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와인이고요. 알렉산더 밸리로도 너무 좋고. 이거 세 개는 근데 사실 가격이 춘천 세계주류 마켓에서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싸게 몇천 원씩 싸게 살수 있는데 춘천을 안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이거 세개다 사셔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티겜이나 오브리온까지는 저는 안살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790만 원 뭐 이런 것들은 패스할게요. 뭐 굳이 추천을 해야 되는 세트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뭐 짧지만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와인 고르는 패턴대로 한번 편하게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제가 평소 와인 생활하는 이제 스타일을 반영해서 좀 추천을 드린 거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요. 적당히 사시고 아름다운 와인 생활 응원합니다. 안녕.